가을에 파종하여 새싹이 난 채 월동하는 정원의 화초들에게 왕결을 푹 덮어주었는데요. 땅이 녹기 시작하는 초봄, 왕결을 벗겨줍니다. 왕결을 벗겨줄 때는 빗자루 들고 살살 쓸면 되죠. 옮겨 심어야 할 화초들을 덮고 있던 왕겨도 빗자루로 쓸어 모읍니다. 물론 옮겨 심기를 위해 캐낼 필요가 없는 화초들의 경우엔 잎을 덮고 있던 왕겨만 살살 쓸어주면서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 되고요. 그늘진 강원도 산골 정원은 3월 24일에서야 땅이 모두 녹았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길게 이어진 영하 20도씨 한파에도 불구하고 모두 겨울나기에 성공한 듯해요. 봄날의 정원과 텃밭에도 왕겨는 쓰임새가 많아 다양하게 활용해 볼 거예요. 쓸어 모은 왕겨는 마대자루에 잘 담아둡니다. 빈 땅의 경우 왕겨를 흙과 섞어 호미질에 둘 수도 있는데요. 왕겨를 흙과 섞으면 땅속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배수가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겨를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왕겨를 흙 속에 너무 많이 넣으면 땅속에서 발효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땅속 영양분과 산소를 두고 뿌리와 땅속 미생물이 서로 경쟁할 수 있거든요. 마대자루에 담을 필요 없이 빗자루로 왕겨를 쓸어 곧바로 이동 통로에 깔아두는 것도 좋더라고요. 땅이 막 녹기 시작할 때 질척거리는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되고 이끼나 잡초 등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육묘장의 중앙은 나무를 이용해 틀을 만들어 주었고요. 일부는 구멍난 벽돌로 경계를 만들어 주었죠. 벽돌의 구멍에서 잡초가 올라오면 여간 성가시지 않죠. 이동 통로에 왕겨를 깔 때 넉넉하게 부어 벽돌의 구멍을 왕겨로 채워 주었습니다. 한참 동안 잡초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제 정원은 산자락인지라 그늘 부자입니다. 이끼는 큰 골칫거리죠. 마당의 잔디에도 육묘장의 통로 잔디에도 이끼가 꽤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끼를 적당히 제거한 다음 왕겨를 두껍게 덮어줍니다. 제 경험상 이끼가 번지는 걸 막는 데는 왕겨가 최고더라고요. 땅이 모두 녹은 3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옮겨 심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연생 화초들은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어 어디까지 심었는지 잘 구분하기 힘들죠. 옮겨 심은 화초들 위로 왕겨를 덮어주면 구역 표시가 확실하게 되니 새싹을 밟는 일을 막을 수 있더라고요. 또한 제 정원은 경사가 가파른지라 조금 많은 비에는 흙이 쓸려 내리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왕겨를 덮어두면 흙의 유실을 막을 수 있을 듯해요. 삽목장은 물 빠짐에 아주 좋아야 하죠. 해마다 삽목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 삽목장을 따로 만들 생각인데요. 모래를 충분하게 구할 수 없는지라 삽목장 맨 아래쪽에 왕겨를 깔아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할 생각입니다. 왕겨 넉넉히 깔고 모래 또는 모래를 충분히 섞은 흙을 위쪽에 올려둘 거예요. 왕겨가 물을 머금고 있을 테니 삽목둥이들에게 습기를 공급해 주어 물관리도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정원에 활용하고도 남는 왕겨가 있다면 텃밭에 사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듯 싶습니다. 검은 비닐 대신 텃밭에서 멀칭 재료로 사용할 수 있죠. 마대자루에 잘 모아둔 왕겨는 고추 모종을 심고 나면 비닐 대신 왕겨로 멀칭해 줄 예정입니다. 빗물에 흙이 튈 때 땅속의 탄저균이 고추에 달라붙으니 탄저병을 막는 데 좋은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합니다. 월동 보온제로 가성비 최고인 왕겨. 1년 내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왕겨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